경찰이 오늘 이승옥 강진군수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지난 설 명절에 8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렸다는 건데 경찰은 이 과정에 공무원들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남경찰청 수사관들이 이승옥 강진군수실로 들어갑니다. 2시간의 압수수색 뒤 수사관들은 이군수 휴대전화와 문서 등 각종 파일 등을 챙겨 나옵니다. 오늘 어디 압수수색 하신 거예요? 군수실하고요. 비서실 등 압수수색 했습니다.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경찰은 사과 선물 전달 과정에 다수의 공무원이 동원돼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4, 5월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. 잦은 경찰 압수수색에 군정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. 사회적 별로 안 좋아요. 별로 그렇게 군청을 좁은 시선이라 국민들 안 바라봐요. 경찰은 명절 선물의 구입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 군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.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.